안녕하십니까. 미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산타 모자를 가져왔어요. 산타 모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큰 모자로 한번 씌워볼게요. 더 멋진 산타 할아버지가 됐네요. 모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산타 모자를 한번 접어보려 해요. 산타님 서주세요. 네, 거기서 서서 지켜봐 주세요. 짠짠짠. 이렇게 되던지. 자, 산타 모자를 한번 작은 산타 모자 이게 색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접은 건데 모자를 따로 접어서 한다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자, 색종이는 15cm 색종이고요. 단면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흰 면이 보이게끔 해서 삼각형을 먼저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주세요. 한 번 삼각형을 더. 그런 후에 펴주세요. 그러면 십자 모양이 됐죠? 자, 꼭지점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요. 또 그 가운데 선에 맞춰서 또 한번 접습니다. 또 접고요. 한번 더 접어줄 거예요. 자, 한번 더 접으면 자, 이 선이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접었죠? 그런 후에 이에 있는 꼭지점을 1.5cm 정도, 1.5에서 2cm 정도 내려주세요. 여기를 이 부분을 뒤를 접어서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3등분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 자, 이런 모양이 됐죠? 다시 펴고 가운데 있는 거를 밑에 선에 맞춰서 이를 올려주고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시 겹치시고 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안을 넣어주면은 산타 모자가 완성이 되는데 이쪽을 살짝 접어서 멋진 모양의 산타 모자를 완성해 볼게요. 자, 산타에게 지난 시간에 산타가 있었죠? 산타 조끼가 있었는데 거기 산타 머리에 이렇게 산타 모자를 씌우니 정말 멋진 산타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자, 우와 멋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멋진 종이접기와 색종이접기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